죄송한 말씀이지만 숫자를 말씀하신 분들은 다 틀렸습니다. 세월호 선체 인양은 비용의 문제가 아닙니다. 세월호 선체 인양의 비용을 계산하는 순간 우리는 치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은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라면 이웃이라면 얼마가 들어가든 관계없이 무조건 해내야 하는 게 선체 인양입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오늘이 305일째죠. 네, 제 딸이 50m 안에 있습니다. 근데 제 딸이 305일째 못 와서 제가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 물이 너무 추울 것 같아서 우리 딸을 꺼내줘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왔습니다. 제가 딸하고 같이 못하고요. 그냥 돌아왔습니다. 처음에 4월 16일 날 사고 났을 때 우리가 전원구조라는 말을 듣고 내려왔었죠. 저도 우리 딸 살아있는 줄 알았고요. 우리 딸 옷 갈아입히러 내려왔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요. 305일이 돼도 못 돌아오고 있습니다. 엄마들, 유가족 엄마들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어서 벌었습니다. 국민들 안타까운 마음으로 다 같이 울었습니다. 근데 아직도 9명이 못 데려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진실 규명이라는 거요. 배가 올라와야지 될 수 있죠. 우리가 책임자 처벌, 배를 보고서라면 갖다 할 수 있죠. 우리가 제일 우선으로다가 지금 해야지 되는 건 그 뱃속에 탔던 9명을 데려오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원고 학생 생존자가 이 자리에 27명이 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요. 우리 은하랑 같이 배를 탔고요. 그 안에 같이 있었고요. 지금도 많이 힘들어할 겁니다. 아이들을 보내줘야지 그 생존자 학생도 살 수 있고요. 그 아이들을 데려오고 9명을 데려와야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안전한 나라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님이 약속했죠. 마지막 한 명까지 하시겠다고 국민을 상대로 대한민국 국민한테 그러면 이거는 국민이 움직여 주셔야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부모는 아파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 오늘 현장 가서 그냥 울다만 왔습니다. 저 현장 가서요. 그냥 엉엉 울다만 왔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무리한 거를 요구하는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수학여행 보내서 사고 나서 305일 동안 물속에 있는 우리 은하를 은하가 분향소에 영전사진도 못 놓고 있습니다. 18살 된 그 꽃다운 나이에 장례식장으로 보내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은하 오빠가 17일 날 내려와서 작업 종료될 때까지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사람을 못 만나요. 바깥에를 못 나와요. 내가 은하를 데려가지 않으면 나한테 할 말이 없습니다. 지금도 혼자서 집에 있는 우리 은하 오빠 인생도 시작을 안 한 그 아이에게
그래도 세상은 살만한 나라다. 대통령이 약속을 지키는 나라다. 라고 얘기해주고 싶은 게 엄마의 작은 소망입니다. 제일 우선시 되어야 되는 실종자 수색, 선체를 완전히 들어 올리는 거 정말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16일 날 그 사고가 날지 몰랐듯이 내가 우리 딸 그냥 수학여행 보내면서 립밤 바르고 엉덩이 흔들면서 나갔을 때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생각 안 했습니다. 그렇듯이 누구나 다칠 수 있는 일이고요.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종자 수속 세월호로 인양 안전에 우리나라 안전에 기초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원고 학생들 그 아이들 데려오고 그 안에 있는 실종자 데려올 때 그 점이 출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길다고 말씀하지 마세요. 제가 18년을 끼울 우리 딸 보지도 못하고요. 제가 얼마나 살지 모릅니다. 근데 내가 죽을 때까지 우리 딸을 그리워해야 된다는 거, 우리 딸을 갖다 보고 싶어도 못 본다는 거, 살아있는 아이들이 친구들 다 데려와서 인생을 출발하게 해주시고요. 국민들이 조금만 도와주셔서 세월호 들어올릴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시길 바랍니다. 정말 부탁드립니다. 아유, 저희 좀 도와주세요. 저희 가족이 살 수 있겠고 하루하루 눈물로 보내고 있습니다. 고뜩이 살으라고 좀 도와주세요. 인양 좀 되게끔. 저희 실종자 가지도 또를 모두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여기 오신 분들이 신 좀 떠주셔가지고 꼭 인양이 될 수 있게끔 꼭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무엇을 뭐 바라고 간 건 아니지만 야 정말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내 이 시발놈 이런 나라 부모가 거기 발 밑에 놓고 다시 돌아온다는 거 이거 당장도 못하고 이번 대통령부터 다시 거꾸로 다 304명 처박아 놓고 이거 한번 해야 돼 이거 어? 이 씨발 나라 이거 대한민국 나 자신 먹여 산이나 아침에 나가서 저녁 때 들어서 이거 한 것뿐이 이것도 죄가 되는 거야? 이렇게 놓고 다시 또 빠뜨려 놓고 뭐야 지금 뭐 되는 거야? 자기네 다시 또 이렇게 빠져 있으면 이러고 있겠냐고 지금 근데 말이죠 내 딱 돌아가고도 도보하면서 여러분을 보는 순간 힘이 솟더라고요 힘이 얼마나 힘이 솟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도보 행진하는 동안에 국민 여러분들께서 많이 도와주고 관심 많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계속 인양하는 데서 도와주길 바랄 뿐입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단원고등학교 2학년 1반 우서영 아빠 우종이라고 합니다. 제가 몸이 좀 안 좋았었는데 이 도보를 시작한다는 게
참 무리구나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루 가고 이틀 가고 한 열흘 정도 가니까는 이 국민들이 나오셔가지고 저희를 반겨주시고 지지해 주시니까 아, 여기서 포기하면 안 되겠다. 어떻게든지 제가 평북원까지 가서 이, 저희가 목적하는 게 세월호 인양이니까 여기에 전신을 몸을 실어서 평북원까지 가야겠다는 이런 신념으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국민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루 알바 갔던 방현수 아빠 방기삼입니다. 우리 현수가 하루 알바 갔는데 이런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수한테 뭘 해드릴까 제가 아빠로서 별로 크게 해드린 게 없었습니다. 우리 아들 보내고 나서 너무 미안했고요. 그래서 걷기로 했습니다. 발목을 다쳤지만 끝까지 하겠다고 마음 먹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서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고요. 끝까지 함께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2학년 3반 김토연 아빠 김희철입니다. 저는 뭐 다른 것도 없고 딸님이 생각하면서 속으로 울으면서 그냥 악착같이 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단원고등학교 2학년 3반 예슬이 아빠 박종범입니다. 세월호 선체 인양을 위해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이 청와대에 있는 대통령보다 국회에 있는 의원들보다 더 훌륭하십니다. 감사합니다. 2학년 8반 이재욱군의 엄마입니다. 저는 세월호 인양이 침몰한 대한민국의 양심의 인양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길을 걸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단원고등학교 2학년 3반 정예진 엄마입니다. 너무 춥고 다리도 아프고 힘들었지만 우리 아이 마지막 순간을 생각하면 이까짓것 아무것도 아니라고 걸었고요. 배 선체 인양 되는데 조금이라도 보태면 된다면 무엇이라도 할 각오로 왔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단원고등학교 2학년 3반 김더원 엄마입니다. 단원고등학교 11반이 되어주신 국민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단원고등학교 2학년 8반 임건우 엄마입니다. 저는 사고가 나고 좀 무기력한 엄마였어요. 밖에 나오지도 않고 그래서 아이를 위해서 도보라도 해야 되겠다는 결심으로 나왔는데 뒤를 볼 때마다 국민 여러분들 줄이 늘어날 때마다 제가 힘이 넘치고 뭔가를 해서 정말 끝까지 이 나라를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이 철철 넘쳤습니다. 감사합니다. 2학년 4반 김웅기 엄마입니다. 저희는 두 발로 걸었지만 저희가 걸을 수 있게 힘을 주신 거는 여러분들입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2학년 5반 서동진 엄마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2학년 6반 권순범 엄마입니다. 저는 도보를 시작하기에 너무 몸이 안 좋아가지고 하기 어려웠었어요. 근데 조은성이라는 아이가 중학교 2학년 6반인데 그 아이가 익산에서 여기 백목항까지 6일에 걸쳐서 도보를 한 걸 보고 너무 감동했습니다. 저는 엄마로서 이것도 못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저는 여러분들이 있는 한 끝까지 멈추지 않고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학년 7반 허재강 엄마입니다. 여자는 약하고 엄마는 강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2학년 7반 박인매 인매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2학년 7반 전찬호 엄마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2학년 7반 25번 이근영 아빠 이필륜입니다. 근영이랑 약속을 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기로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월호 국민대책회의 자원활동가입니다. 광주에서 왔습니다. 김건우입니다.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에서 온 세월호 국민대책위 자원활동가 김성훈입니다. 끝까지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세월호 꼭 그 온전하게 인양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2학년 5반 김민석 아버지 김우홍입니다. 여기에 오신 많은 분들 정말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학년 8반 장준영 아빠입니다. 여러분이 곧 국가고 정부입니다. 감사합니다. 2학년 5반 3번 김건우 아빠 김정민입니다.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새로 편성된 단원고 11반이라고 지정되는 일반 시민입니다. 서울 영등포에서 온 최종대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안녕들 하십니까? 평택 쌍용자동차 해고자 김수경이라 합니다. 이 땅 이 시대 가장 아픈 비극인 이 세월호 참사와 희계 조작에 의한 정대국으로 지금 고통받고 있는 쌍용자동차 문제가 하루빨리 해결되길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에서 온 촛불시민 김영우입니다. 세월호 인양 될 때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천에서는 심재준입니다. 한 발 낼 때마다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걸어오면서 웃으면서 울면서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힘과 지혜를 모아야지만 가능한 일입니다. 같이 함께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인천에서 온 이영기라고 합니다. 진지를 위해서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쌍용차 해고 노조장 박호민입니다. 금속노조도 쌍용차 지부도 세월호 문제에 있어서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원고 2학년 7반 정동수 아빠입니다. 세월호 인양 꼭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도와주시죠! 감사합니다. 2학년 3반 담비 아빠입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고맙고 인양하는데 국민의 힘이 꼭 필요합니다. 꼭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네, 이번 도보행진단의 그 도보 단장을 맡은 박영우라 합니다. 사실은 우리 부모님들 그리고 우리 2학년 12반을 그 간단하게 인사만 하시기로 하셨는데 20여 일을 걸어오시면서 하고 싶은 말이 상당히 많으셨나 봅니다. 약속을 좀 시간 관계상 제가 할 말이 상당히 많았는데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이 시간을 제 시간을 좀 뺏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2학년 11반께서도 그 따로 발언을 또 준비하셨기 때문에 짧게 하겠습니다. 20여 일을 지난 1월 26일 출발을 해가지고 드디어 오늘 무사히 아무 탈 없이 이렇게 들어와 주신 우리 부모님들 그리고 2학년 11반 제가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전국 방방곡곡 그 수많은 인파를 모시고 여기 와주신 각 지역 단체 시민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진실이 침몰하지 않는 것을 꼭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희는 꼭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예, 저는 서울에서 왔습니다. 아마 제가 이 완주자로서 아마 나이가 제일 많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여기 올 때 제
다리가 좀 아팠어요. 퇴행성 관절염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행진을 한다고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 오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집에서는 미쳤다고까지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딴 곳에 약속을 해서 저희가 어떤 모임에 소집을 하고 있었는데도 그거 다 포기하고 이리로 달려온 것입니다. 단 한 가지 유족들을 무엇으로 대해야 할지 모르겠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뒤에서도 항상 그들과 마주 대화도 해보지 못했습니다. 너무 미안한 생각 때문에 그랬어요. 그러나 때로는 울기도 하고 또 웃기도 하면서 그들과 같이 함께 이 행진을 끝까지 마쳤다고 봅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이번에 그 선체 인양을 안전하게 인양해서 그 일들을 확실히 밝혀서 그 책임자들을 처벌해야 했다는 그런 마음을 가졌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1월 26일부터 2월 14일 오늘까지 21일 걸으면서 하늘을 보고 아스팔트를 보면서 걷고 또 걸으면서 서러움이 밀려오고 눈물을 흘리면서 걸었습니다.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팠습니다. 근데 제 아이를 생각 하면 그 아이의 고통에 비하면 제 고통, 제가 다리 아픔이나 허리 아픔은 아픔도 아니었습니다. 원망스럽고 한이 맺혀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기를 너무 사랑하기에 아이 생각을 하면서 걸어왔습니다. 아이가 마지막으로 있었던 이곳 등목과 앞바다가 보입니다. 왜 우리 아이가 우리 이쁜 내 아들이 저 가득 찬 바다 속에서 엄마를 불러가면서 하늘에 별이 되어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나라가, 이 정부가 우리 아이를 무슨 짓을 했는지 여러분은 아십니까? 제가 이거 보고 싶습니다. 내 곁에 있어야 할 아이가 제 곁에 없습니다. 여러분, 세월호가 인양되고 실종자 분들이 가족 품으로 돌아가고 진실이 인양될 때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그리고 자식을 잃은 부모 마음으로 국민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십시오. 우리 재강이가 왜 하늘로 가야 했는지 부모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아니, 엄마의 마음이죠. 다시는 대한민국 이 나라 이 땅에서 아이들을 수장시키는 일이 없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꼭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냥이 아빠의 빌려입니다. 저는 여기 도보 항진하기 전에
조그만 안과에 갔습니다. 안과에 갔는데 안산 땡땡 대학병원에 가서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형 TF 우리 정동수 아빠 밴드에 올라왔는데 도보 행진을 한다고 해서 우리 국민이 저 바다 장바다 속에서 있는데 내가 눈이 좋아지려고 수술을 한 것보다 우리 국민을 먼저 건져야 된다고 해서 내가 그녀이랑 약속을 했어. 꼭 그녀가 내가 인양을 꼭 하고 싶다. 그래서 이렇게 도보 행진을 하고 아픈 다리를 끌고 또 걷고 걸었습니다.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자식을 저 찬 바다 속에서 살리지 못한 부모가 무슨 말을 있겠습니까? 우리 근영이는 정말 어른들의 말을 잘 들었습니다. 너무나도 착한 나이였습니다. 너무나도 착하고 너무나도 말을 잘 들어서 우리 근영이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제가 잘못 가르쳤나 봅니다. 착하게 살고 어른들 말을 잘 들으라고 가르친 이 못난 아버지가 잘못 가르쳤어. 수백 길을 걸으면 다리가 허리가 골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낮에는 걷고 밤에는 침물 맞고 버스를 붙이고 또 다음날 걷고 또 걸었습니다. 이 못난 아이가 이 못난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면 이 자식이 억울한 주먹을 풀어보시라고 걸었습니다.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이 아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잘 알겠더라고요. 걸어오면서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정말 소중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앞으로 제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 못난 나비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많은 분들 소중한 분들에 알려주시더라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그녀이를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국민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 다짐 선체를 인양하고 실종자를 가족 품으로 돌아오라 보내고 이 자식이 왜 죽었는지 철저한 진상규명을 받게 한 이 못난 내비가 그녀이를 볼 수 있겠구나라고요. 여러분 함께해 주실 거죠? 꼭 함께해 주세요. 이 못난 애비가 그녀이 아빠가 나라를 위해서 우리 국민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못난 애비가 아닌 자랑스러운 애비가 될 수 있도록 꼭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기에 대해 꼭 우리 국민들이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도보 완주하신 부모님들의 인사 말씀 다 듣고 이제 마지막 인사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진실이 침몰하진 나라, 진실이 침몰될 수 없는 나라, 세월호가 꼭 인양되어야 하는 나라, 진실을 꼭 인양할 수 있는 나라, 꼭 그 나라를 만들어 주십시오.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쪽으로 내려. 감사합니다. 세월호를 실시간 전화를